안녕하십니까. 오뉴스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10대 대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을 선포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망 확충으로 설계됐는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10대 대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터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 10대 대표 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또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 수당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면서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는 190만 개가 창출될 거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네, SBS 김정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